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샘 디자인실의 김윤희 상무라고 합니다. 오늘 2040년의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에 대해서 발표를 맡았고 2040년, 20년 후에 우리의 사회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면서 또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변화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예, 저도 굉장히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특히 그 SF 영화의 감독님들은 정말 천재라고 칭송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정말 뛰어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그런 SF 영화의 상황들이 실제 현실에서 막 일어나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시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터미네이터라든지 아니면 매트릭스라든가 이렇게 AI 그리고 로봇의 어떤 출현이 굉장히 공포에 대한 부분으로 와 닿았지만 요즘 SF 영화의 트렌드는 또 조금 달라졌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5년, 뭐 14년 이때 발표한 휴먼스라는 영화라든지 또 마션스라는 영화라든가 이렇게는 정말 인간과 똑같이 닮은 로봇가 우리 생활 속에서 판매가 되고 비서의 역할 또는 뭐 연인의 역할을 또는 뭐 가족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여러 재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미세먼지, 이 숨 쉴 수 없는 그냥 정상적으로는 숨 쉴 수 없는 어떤 그런 이 상황이 닥쳐서 이 마스크나 이 산소 마스크를 다 구입하려고 굉장히 대란이 일고 또 튜브 속에 아예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그리는 영화들도 있었고 또 더 마션스라는 영화는 화성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감자 농사를 짓고 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 뭐 너무나도 유명한 인터스텔라의 영화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마스크를 사려고 일본의 뉴스의 장면입니다. 마스크를 사려고 굉장히 몰려서 막 사람들이 이 패닉 상태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다만 일본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와 또 우리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보는 것처럼 그런 정말 이 위기를 느끼고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끼면서 마스크를 사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실에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거는 그 테슬라의 창업자죠. 일론 머스크의 회사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화성에 가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먼 미래가 아니라 2024년에 사람들을 뭐 몇백 명을 저 우주선에 태우고 가서 화성에서 생존하게 되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고 한참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우리에게 이런 시대가 닥쳐질 것이고요. 그리고 네, 지금 이 부분은 CES의 그 장면인데요. 저는 이제 가구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 가구의 그 밀란페어 이 가장 세계적인 가구 쇼죠. 밀란페어에 꾸준히 참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정도 전부터는 저는 이제 CES 라스베이거스에서 하는 이 CES 쇼에 꾸준히 참관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가구 그리고 우리의 공간이 들어가야 될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변화 속에서 우리의 그 공간은 집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CES를 계속 꾸준히 가서 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왔는데 어떤 현재 수준의 그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쇼가 CE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라든가 또 로봇, 드론,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까지 이런 4차 산업 혁명의 그 핵심적인 제품과 기술들이 전시되어 있는 페어인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들의 이 학습을 저런 그 AI와 또 이런 스마트한 그런 제품들을 통해서 아이의 학습을 도와주고 이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진도에 와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육아에 관련된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고 있고 또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농사를 짓는데 미국의 같은 경우에 이 농사를 짓는 그 이 대지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 다음에 쫙 씨앗을 뿌렸을 때 어떤 거는 비료를 줘야 되고 어떤 건 물을 줘야 되고 어떤 건 약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스캔하고 센싱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농기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단순 노동 어떤 작업의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로봇으로 대체될 예정이고 또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론인데요. 드론이 굉장히 초소형 드론으로 해서 인간이 갈 수 없는 곳까지 도달해서 보여주는 부분으로도 발전하고 있지만 또 대형의 드론이 돼서 사람을 태우고 운송수단으로 발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 뭐 삼성, 현대, 그리고 뭐 존 디어 이런 우리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그룹 회사들에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발전시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의 관계, 코로나 얘기를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 과거의 혁명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과거의 어떤 혁명들이 다 모두가 다 그랬듯이 어떤 기존의 기득권 그리고 기존 제도, 기존의 습관 이런 여러 저항들로 인해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진화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또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만나서 굉장히 빠르게 확 앞당겨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몇 년 전부터 새벽 배송, 뭐 로켓 배송들이 있었지만 그런 그 패닉 바잉이 인터넷 쇼핑의 활성화로 계속 이어지고 또 직장이 폐쇄되면서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가 강제화되고 또 학교도 가고 싶어도 계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학습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주 갑작스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4차 산업의 혁명이 코로나를 만나서 세제곱, 네제곱의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하면 코로나 블루, 굉장히 우울한 우리 코로나의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040년을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의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곧 어떤 코로나의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나와서 이 상황이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인간이 환경 파괴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바이러스, 그러니까 미지의 어떤 바이러스의 침략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대도 지금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장기화가 되면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비인후과나 소아 청소년들의 어떤 질병은 감소했지만 굉장히 이 정신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슬기로운 그 집콕 생활에서 정말 우울하고 집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집에서 더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고 이거는 소비의 트렌드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겪고 있는 그런 유례 없는 위기와 변화 속에서 함께 있는 집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부분을 다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직장에 나가고
그리고 또 학교에 나가고 이렇게 되면서 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고 산업사회가 굉장히 대도시라고 하는 것을 양산해냈습니다. 이 집이 가까워야, 그러니까 회사 직장이 가까워야 되고 또 학교가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몰려 살 수밖에 없고 좋은 직장, 좋은 학교를 위해서 그 주변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대도시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는데 이제 앞으로는 점점 이 재택근무 그리고 인터넷 학습 이 모든 것 병원도 꼭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 그런 스마트 시티로 가면서는 중소도시가 다시 재조명되고 온라인 그 인프라와 연결된 집에 대한 니즈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는 신도시 개발할 때 전부 다 산도 깎아버리고 다 새로 다 짓고 이런 그 대규모의 건설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자원과 비용이 소모되는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요. 앞으로의 도시는 그렇게 새로 다 없애고 짓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잘 리뉴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에너지 효율과 이런 부분들을 높이고 또 이런 자원의 낭비를 줄이면서 어떻게 합리적인 그런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은 스마트 시티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발전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그런 집의 스마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1단계가 한 5년 이내에 다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현재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숨 쉴 수 있는 집,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집, 내 가족,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집, 이쪽에서 가장 시급한 것부터 해결하는 집을 단계를 지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2단계로 10년 이내에는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된 삶의 방식을 지원하는 집이 어때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 고민의 결과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재택근무, 온라인 학습 이런 것이 보편화가 되고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구독, 간편식의 스타일, 라이프스타일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집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040년을 상상하는 그 다음 단계의 10년 이후를 바라본다면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여는 단계라고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와 로봇이라고 하면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굉장히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아까 CES 얘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술들은 다 그쪽으로 발전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다 현실화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어느 순간 확 우리의 삶으로 파고들고 어떻게 로봇과 AI와 이런 상황과 공존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부분들이 2040년에는 보편화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40년의 라이프스타일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기술적으로는 4차 산업의 완숙기가 되고 가족은 1인 가구가 물론 아까 앞서서 많은 발표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인 가구가 보편화가 되고 또 다양한 가구가 다 가구로 인정이 되고 또 맞벌이 부부는 당연히 한 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집은 또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리모델링의 방향으로 계속 발전되고 시티는 중소도시 중심의 스마트 시티로 발전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그리고 정보화 사회에서 그 다음 시대로 가는 어떤 길목에 저희가 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도 굉장히 변화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서 지금 맞벌이 부부의 세대, 그 다음에 정보화 사회의 세대, 그리고 싱글과 실버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세대인데 이 맞벌이 부부의 세대와 정보화 사회를 맞이했을 때 벌써 이미 과거가 되었는데 그랬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솔루션, 그러니까 이렇게 집의 공간과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저희 같은 기업이나 많은 부분에서 그 솔루션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전, 30년 전의 라이프와 현재 라이프는 굉장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다른 집의 공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전업주부의 시대에서 맞벌이 부부의 시대로 변화하는 다양한 변화를 하면서 다양한 가정의 문제를 야기시켰는데요. 어떤 맞벌이를 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은 성장했지만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아남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가족 간의 대화도 단절되고 그러면서 집의 기능이 서서히 잃어버려지게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격변하는 그 라이프 격변하는 시대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고 그것을 인테리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변화하는 우리의 삶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이루고 맞벌이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야 되냐를 봤을 때 저희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인재로 성장시킬 자녀, 그리고 또 가족이 함께 모여 살면서 다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창조하는 가족, 그리고 매일매일 재충전을 통해서 그 다음날 다시 사회로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회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부, 이렇게 각각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또 부모는 그 아이의 정체성과 사회성을 길러주고 그 다음으로 또 네, 가족의 공동의 취미 개발을 하는 가족, 그리고 또 부부 간에 일상적인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하는 목표와 전략, 다소 회사 기업의 측면이긴 하지만요. 네, 그렇게 접근을 해서 집이 30평대 집을 기준으로 해서 10개의 공간으로 나눴을 때 각각의 집의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하고 발전해야 되는가를 저희가 정의를 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치 그 현관도 그냥 신발을 벗어놓고 정리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활기찬 하루를 격려를 하고 나갈 때, 그리고 들어올 때는 지친 하루를 위로해주는 공간. 그래서 이 10개의 공간을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각각의 공간을 발전시켜서 해야 된다고 저희가 정의하고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가장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요. 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저희가 다섯 가지로 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시면, 네, 홈코노미, 이 집에서 즐기는 삶, 홈코노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또 예, 그래서 집에서 이런 재택근무도 하고 온라인 수업도 하고 이런 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네, 언택트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한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매장을 여러 개 갖고 있지만 이제는 점점 더 이상 매장에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집에서도 얼마든지 홈 인테리어에 대한 쇼핑을 하실 수 있게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네, 또 스마트 홈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래서 단순히 스마트한 기기만을 쭉 늘어놓는 것이 스마트 홈이 아니라 이런 스마트 홈의 변화된 시대에 집의 공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면역력, 친환경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코로나 부분이 아니라 이 코로나 부분이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러한 니즈는 높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섯 가지 부분을 지금 설정을 하고 저희가 쭉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맞벌이 부부 시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연구해서 진행하고 저희가 제품을 내놓고 있지만, 앞서서 쭉 말씀드린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것이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의 방향으로 갈 때, 그랬을 때 집의 공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연구를 해서 지금 제품들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
그냥 상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지는 2040년이 되면 이게 먼 미래가 아니고 새로운 그런 공간 사용법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너무 바쁘게 달려오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2040년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맞벌이 시대를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했다가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을 야기하는 것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새롭게 우리의 집의 공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솔루션이 꼭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표를 했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